정창욱 씨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씨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다가 술자리에서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창욱 씨는 작년 8월 자신의 방송을 도와주던 스태프 두 명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경찰과 검찰 측에서 해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정창욱 씨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창욱 씨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등 무려 4건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방송에서는 늘 밝아 보이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정창욱 셰프가 어떤 팬에게 DM으로 연락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팬은 인스타그램에 정창욱 셰프의 팬이라는 걸 알렸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후 정창욱 셰프가 그 팬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정창욱 셰프는 마침 하와이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하와이에 있는 그 팬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에게 말하길 자신을 도와주면 틀림없이 성공시켜주겠다는 장담까지 합니다. 이 팬은 기대를 하고 정창욱을 만나게 됩니다. 이 팬은 정창욱의 백신 예약을 도와주고 유튜브 영상 촬영과 인터뷰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팬과 다른 스태프가 인터뷰 목록에 요리사 정창욱이 해줬던 음식 중에 어떤 게 맛있었는지라는 질문을 구성을 했다는 이유로 정창욱은 이들에게 돌변하게 됩니다. 정창욱은 팬에게 무슨 질문을 했다고? 라고 하더니 돌변하며 폭행과 폭언 그리고 흉기로 위협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What was the best food from the chef that you ever had? 요리사 정창욱이 정창욱이 해줬던 음식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맛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형이랑 저랑 같이 구성을 해서 그랬는데 네 이 말 하자마자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 무슨 질문 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 예, 뭐 이렇게 질문 마지막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했어? 하는데 분위기가 네 달라진 느낌을 받고 정창욱이 이 질문에 질문을 했다는 것에 꽂혀서 그때부터 네 시작됐죠. 아 네가 그 질문했어? 하면서 다짜고짜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보다가 네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한 대 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분노에 차서 주체를 못하면서 폭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너 네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봐 했는데 형이 아 저 지금 오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얘기가 됐는데 기억이 안 나? 하면서 타이틀 통 얘기가 나와서 저걸 집었나? 그냥 집었나? 모르겠는데 이제 형은 약간 이러고 있었고 정창욱이 앉은 상태에서 약통을 쥐고 형의 왼쪽 후두부를 계속 치기 시작해 약통으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옆에서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정창욱이 제 생각이 났는지 저를 본 거죠. 너는 그 질문을 하고 나한테 잘했다고 뭐? 그 질문을 잘했다고 나한테 브리핑을 해? 이 제가 여기 맞을 때 첫 두 대 맞을 때는 너무 놀라잖아요. 전 놀라서 아직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아니 이게 뭐지? 하면서 맞다가 이제 몇 대 맞으니까 아프니까 이제 제가 몸을 이제 막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창욱도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무슨 나는 누구한테나 요리를 해줘야 되는 내가 나는 무슨 사람한테 요리를 다 해줘야 돼? 뭐? 내 선임한테 그딴 질문을 해? 하면서 이제 막 붕붕 휘두르면서 이제 저는 이러고 이제 가드를 올리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아씨 니네는 오늘 여기서 죽자 죽여버려야겠어 하자마자 저는 응? 맞고 있으니까 아무
제가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듣기만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방 쪽으로 향하더라고. 제일 큰 그걸 갑자기 슉 들고 오는 거예요. 진짜 죽겠구나. 도망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벌떡 약간 이렇게 의자 속에서 약간 일어났는데 움직이지 마. 죽여버린다. 그래서 굳었죠. 이게 굳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안 움직이고 굳어 있으니까 형한테 먼저 갔어요. 고개 들어. 했는데 형이 뭐 아파서 그랬는지 들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느렸어요. 형이 이러고 있었고 부들부들 떨면서 형을 진짜 곧 찌를 것 같은 느낌으로 하니까 형이 이제 고개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빨리 기억해. 기억하라고. 형이 죄송합니다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야 신영호 하면서 이제 대답을 제가 바로 안 했으니까 목에 되더라고.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칼을 제 얼굴 바로 앞에 마주하면서 눈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배에다가 뱃살에다가 대면서 야 이 라고 하면서 배를 느낌상 진짜 하고 정청이 전완근의 힘을 살짝 얹혀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형한테 다시 또 가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너네는 뭘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이 벽에 갑자기 벽에다가 이렇게 딱 박는 거예요. 사람 배에 쑤시는 포즈로 또 푹 쑤시고 푹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바로 그 저희 밥 먹던 탁상에 기억나요? 이렇게 위치한데 이 파트였거든요. 모서리 한쪽 모서리 자기 파트 딱 오른손 꼬치에 앉아서 꼭 뽑아서 탁상에 올려두고 죽여버린다. 뭐 또 계속 그런 류의 얘기를 반복하다가 저한테 소주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잔 따라봐라 그래가지고 저 얼굴주춤하게 서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소주 들고 소주를 따랐어요. 그 자리에서 담배 하나 까가지고 자기 배불고 막 불 이래가지고 제가 막 불 찾아서 불 붙여줬어요. 너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이 상황이 처음이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불 하고 술 막 따르고 근데 형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확 가더라. 우리 다 정창이랑 저 정창도 술 먹으면서 욕하다가 갑자기 형이 일어나서 가는 걸 보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다가 형이 화장실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딱 하는 거예요. 문 잠그는 소리가. 그러니까 정창욱이 먹던 거 내려두고 담배 여기 물고 담배 문 채로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다시 저한테 와서 담배 물고 상태로 영호야 동전 있어?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호야 괜찮아 형이 있어 하고 동전 자기 주머니에서 들고 화장실 쪽 가서 딱딱딱 해서 문을 따고 형은 그때 토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정창욱이 형 여기 멱살 잡고 빨든 채로 끌고 나왔어요. 형이 토하고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눈가도 빨갛고 얼굴도 안 좋고 입에 막 물 같은 거 묻어있는 상태로 끌고 나오더라고요. 토를 여기서 하면서 아픈 척을 해야겠냐? 어? 그러면 너는 무슨 내가 아주 X가 되는 것 같아? 하면서 형이 폭발했어요. 나 오늘 아픈데도 불구하고 백신 맞고 부작용이 이렇게 심한 열이 지금 나는 상태도 불구하고 부장님이 저 때리고 칼 드니까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형이. 그러면서 형이 이때까지 사왔던 말들을 거기서 하더라고. 하와이까지 지금 멀리 해외까지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주방장이 따라서 돈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정창욱이 거기서 또 폭발하면서 돈 얘기는 하지 마 얘기가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뭐야 돈을 안 받고 이 사람 일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 사람은 돈 얘기는 하지 마 내가 널 앞으로 얼마나 내가 너한테 많이 챙겨줄 건데 너한테 10억 20억 자기는 줄 수 있어 뭐 어쩌고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돈 얘기할 거면 나가 무슨 보험증서 그 서류를 모아놓은 그거 가서 책상에다 뿌리면서 이거 타고 가버려 뭐 이랬다가 다시 또 차분해져서 돈 얘기는 하지 말자 형이 너 알잖아 앞으로 얼마나 많이 챙겨줄 거 10억 20억 다 해줄 수 있어 영호야 갑자기 나한테서 영호야 형이 너한테 얼마나 해줄 건지 알아? 10억이야 서러운 게 뭐야? 맞은 게 서러워? 아픈 게 서러워? 나도 어제 서러웠어. 자기도 부작용이 심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는 티를 안 냈는데 너는 오늘 티를 너무 많이 냈어.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이렇게 화를 낸 거는 다 너네들 잘 되라고 화를 낸 거야. 응? 여기서 문제는 해당 질문이 정창욱이 돌변할 만큼의 문제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창욱의 분노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팬으로서는 가장 끔찍한 밤을 보낸 것이었는데 정창욱은 왜 이런 돌발 행동을 보이게 된 걸까요? 또 우리가 살면서 정창욱과 같이 돌변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창욱은 이날
나는 무슨 사람이든 요리를 다 해줘야 해? 라며 자신이 우스운 사람 취급을 이 팬들에게 받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이 준비한 질문은 절대 정창욱을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창욱의 이러한 행동은 굴절 분노에 해당합니다. 정창욱은 자신이 남들에게 만만하게 취급당한다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권위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풀만한 상대들에게 극단적으로 해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뒤에 정창욱은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팬과 자신의 스태프를 대합니다. 같이 밥을 먹자거나 같이 술을 마시자거나 마치 자신이 한 옳지 않은 행동이 지난밤 없었던 것처럼 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창욱의 행동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눈감아야 된다는 것처럼 구는 것입니다. 정창욱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정창욱은 과거 방송에서 하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차의 내막에는 정창욱이 스태프와 갈등을 빚었고 그러한 마찰 때문에 하차한 것이란 얘기가 돌았죠. 방송이란 특히 쇼 프로그램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방송국 제작진은 단지 시청자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림을 원하죠. 정창욱은 자신이 유명 셰프니까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정창욱 셰프가 아무리 유명 셰프라 하더라도 방송에서 그는 신인이었고 그만큼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연출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정창욱은 인기 예능 라디오 스타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아직도 막내, 저도 주방장이고 36이고 한데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선배들한테 잘 덤비고 감정입이 됐군요.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잘하더라고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또한 그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요리사 모임이 있어요. 요리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제가 제일 막내고 내가 어떤 사람든 상관없어. 장사만 잘 되면 되지. 정창욱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한 걸로 봤을 때 정창욱은 자신이 모임에서 막내 노릇을 하고 맞춰줘야 하는 게 싫고 대들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하는데 자신이 막내이다 보니 어디서 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정창욱의 분노는 단순히 피해의식이 아니라 일종의 서열 정리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모임이나 방송에서 낮은 서열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응어리가 있었고 그 응어리를 풀고자 하고 그런데 그 응어리를 단순히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보다 서열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찾아 이들에게 공격을 하고 그 사이에 서열 정리를 하면서 응어리를 해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화가 나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기보다 서열이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화를 내며 서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열 정리를 하며 자존감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개의 나르시스트는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서열 정리를 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서열 정리를 할 대상으로 삼는 이들을 자신의 다른 인맥과 가깝게 엮여 있거나 정치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의 숙맥들 혹은 자신의 기존 인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처음에는
굉장한 호의와 친절을 베풉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행동을 앵커링 행위, 즉 정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링은 사전적 의미로 정착하다 혹은 정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배가 멈춰있기 위해서 정박하듯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흔들리는 자존심을 잡아줄 누군가에게 정착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희생자는 나르시스트의 앵커링의 희생자입니다. 정창욱은 자신을 좋아하는 팬에게 먼저 연락해서 성공시켜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팬과 스태프를 향해 이 말을 합니다. 돈 얘기는 하지마. 내가 널 앞으로 얼마나 내가 너한테 많이 챙겨줄 건데. 너한테 10억, 20억 자기는 줄 수 있어. 뭐 어쩌고 돈 얘기는 절대 하지마. 돈 얘기할 거면 나가. 무슨 보험증서 그 서류를 모아놓은 그거 가서 책상에다 뿌리면서 이거 타고 가버려. 뭐 이랬다가 다시 또 차분해져서 돈 얘기는 하지 말자. 형이 너 알잖아. 앞으로 얼마나 많이 챙겨줄 거. 10억, 20억 다 해줄 수 있어. 영호야. 갑자기 나한테 영호야, 형이 너한테는 얼마나 해줄 건지 알아? 10억이야. 자신이 지금 당장 돈을 주지는 않지만 나는 너희를 성공시켜줄 수 있어. 나는 너희에게 10억, 20억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며 자신을 도와주는 이들을 폭행 후에 달랩니다. 정창욱은 평소에 자신이 높은 위치에 서고 싶고 선배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모임에서 막내로 있고 본인 스스로는 그놈해 보이고 싶지만 방송에 나오면서 그러지 못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재밌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연출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그러한 정창욱에게는 본인보다 아래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앵커링을 하자니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자신과 동떨어진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갑자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 먼저 너무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현실 불가능할 정도의 약속을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성공이란 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 거야 이 말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 흔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당장 대가를 주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주겠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애초에 월급이란 제도가 있는 것도 일한 대가를 그때그때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때제때 대가를 주지 않고 나중에 왕창 몰아서 주겠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로 훗날에 100억, 1000억, 아니 우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고리가 없는데 너무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소나기처럼 화
퍼붓는 게 아니라 가랑비처럼 천천히 젖어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도가 지나칠 만큼 친절하게 굴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욕구를 풀려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기 쉽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고 집단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얼굴을 포기하고 남들이 원하는 얼굴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응어리가 지게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그러한 응어리를 풀 대상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대상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 낮아 보이는 존재,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존재, 거기다 연결고리마저 동떨어져 보이는 사람이라면 후한의 걱정도 없어서 더할 나위 없이 나르시스트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급작스러운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먼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당장의 현재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데 미래에 뭘 해다 주겠다, 큰 걸 해다 주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스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의 약속보다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나르시스트로부터 보호할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